솔직히 맞추고 싶은데. 왜? 뭔가 좀 말 잘 나갈 것 같아. 킥킥 할까? 어떤 킥을 하고 있어? 저요? 그냥 킥이에요. 오케이. 발등이 안 얹어져요. 발등이 얹어져요. 차고 싶은데 계속 요 이렇게 하면 여기 걸리잖아요. 발끝이? 목표를 보지 말고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쉽게 움직이는 건 스텝밖에 안 돼. 아니라고 분명히 하려고 하지 말고 공을 세게 차다 그러면 달려오면 누구의 스텝이겠잖아요. 요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세게 찰 수 없어. 허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랑 무릎이 왜 뒤로 가냐면 허리랑 무릎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짚는 걸 하고 이 팔 스윙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뒤로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돼. 이 가동 범위가 발에 이 팔을 쓰여서 가동 범위가 좁은데. 그래서 이 살라 노래는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급격적으로 뛰어서 그렇게 후리는 동작은 자꾸만 해야지 나중에 큰 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임팩트가 어디 맞는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무로
내가 걸러야지 막판에 때리고. 오기 전에 떠서 그래. 다들 잡고 볼 누르고 이제 어때? 아, 안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세 너무 숙이지 마. 모든 것은 자세 숙이는 마이너스야. 어떻게 한 거예요? 어. 패스. 패스? 이거 갈등이었죠? 넘어와. 인스트루먼트. 거기 어디에요? 옆으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날라와요? 중심부, 높이 중심부에서 약간 위쪽 아니면 딱 중심부 약간 중심부 몸따서 날아가면 안돼. 모든 볼은 인사이드 패스라든 뭐라든 우리 지금처럼 그라운드에 떠서 하고 다시 팬 거야. 야, 이거 봐, 잘못된 거야. 그럼 옆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속도가 느리니까. 그때 이제 양쪽으로 풀어서 반대로 풀잖아. 아, 근데 그렇게 안 맞아. 발을 댈 때 힘이 잘못돼서. 아까 좀 털어주면 안 돼. 아까 한 번씩 가보라. 실제 경기라 그러면 이 지금 패스 앞 패스 있는 거야. 괜찮아, 나리? 어, 어제 미션을 쳐봤는데. 다리가, 이게, 테이킹을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뒤쪽에, 그러니까 피부가 양쪽에 다 따갑거든요? 이게 테이킹 때문에 그런 거죠? 어디? 안에 그 스폰지 안 된다, 테이핑 할 때? 네, 안 되고 그냥 맨살을 계속. 그냥 맨살을 하면, 여기, 뭐냐, 흐르기 맨살을 다 떨어져. 따끔따끔하니까 실리퍼 신으면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지금 신으니까 따갑거든요. 아. 일부러 안 했는데 안 하는 게 낫지. 아. 그래서 아빠 분들 하는 거야. 아빠 분들 괜찮은 거지. 헤딩까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 아빠 분들 쏘는데 아빠 분들 나가서 말타고 헤딩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좋은 거 세트 너무 나가니까 요즘에 좀 싼 거 입길래 싼 거 여러 엄청 따끔따끔 걸어가지고 야, 아빠 붙여보자. 양말 위에 테이핑 하는 것도 차라리 괜찮나요? 아, 저런 품고 양말을 밀려. 양말을 밀려. 왜냐, 근데 아빠 품고도 너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라서 보자. 끼리 가려. 굴려봐. 이거 굴려봐. 자, 해봐. 이거 아니에요? 뭐 공이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해,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몇 명이에요? 어제 프리미어 와가지고 첫 경기 딱 신어보고 바로 네오로 갈까요? 아. 프리미어 어떤 거? 제가 저기. 야, FG! 네. 그거 안 멋있는다, 이거? 야, 근데. 잘생겨, 난 거. 아니면은,
그냥 포장해야겠다. 어, 잘나잖아. 어, 포장용으로. 딱 두 개 끼고 바로 내으로 갔어.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 옛날에 신었었거든? 진짜 옛날에? 아니, 근데 그게 안 하고 나 포장하고 싶다 생각했어.
아쉬워, 나왔다. 뭐라고 하고.